아, 그리고 이제 방제가 뭐냐면, 아, 이게 뭐야? 응? 아, 이거 뭐가 금인데? MPTI 스페셜 팩에서 이게 뭐야? 역시 방송을 안 키고 가야 돼. 아니, 이거 누가 근데 안 팔려, 근데. 아, 누가 좀 사주면 안 되나? 형, 내가 사줄 테니까 혜택 알려주셈. 씨, 잠깐만, 진짜 사줄 것 같은데? 같이 밥 먹을까? 밤엔 안 됨.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점심 가능. 장소는 여기 고양시 스타필드. 아, 진짜 오겠다고? 콜. 밥은 내가 사줘야지. 다만, 12,000원 이상은 안 됩니다. 곧 대낙 완료라고? 아, 진짜 사는 거임? 어디 사시는지? 서울 사세요? 청주? 어? 청주? 어? 잘 됐다. 내가 내려갈게. 아니, 나 내려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도 애들 저기 대전에 있으니까. 옛날 고래 패밀리 친구들. 아니, 같이 좀 얼굴 보고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데. 아, 얘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눈치가 보여가지고. 청주시면 대전에서 만나요, 대전. 대전은 올수 있잖아. 나는 그냥 저기 오세님한테. 아, 나 대전을 가야 될것 같아. 뭐 하러? 아, 피파 은인을 찾으러 가는 컨텐츠거든. 대전까지 가? 아, 그분이 청주 사시는데. 그럼 청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청주엔 먹을 게 없네? 청주에 먹을 게 없어. 그분이 대전 성심당을 좋아하신대. 빵을 드시고 싶다네. 갔다 와. 그래, 갔다 올게. 딱 느낌 왔다. 시나리오 좋다, 시나리오. 이거 사주시면은 저 바로 날좀 잡아볼게요. 왜지? 이걸 진짜 사네. 잘 가라. 악성 매물, 악성 재고 해소. 아, 농담입니다. 예, 대전에서 뵙고. 대전 갈 거임, 진짜로. 잠깐만, 미리 전화를 좀 해볼까? 우리 대전 피플들한테. 영석아, 급하게 대전을 내려가야 될것 같아. 우리 시간 좀 맞춰볼까? 내 내일 편집인데? 아니, 아니야. 내일은 나도 힘들어. 주말은 안 되고. 아, 목요일 어때, 목요일? 목요일 안 돼, 나 편집이야. 그니까, 아, 미안, 말이 심했나? 밤엔 안 돼. 밤에 왜? 아니, 아, 씨발, 얼굴 보지 마. 꺼져. 아이, 됐어. 야, 됐고. 편집이나 PPT 평생 먹을까? 해. 형, 뱃살 만질래? 뒤질 때까지 편집이나 해. 목요일 어때, 목요일? 나 수요일 때 가능해. 나 진짜 아침에 해야 돼가지고, 편집을. 아니, 밤 그니까 몇 밤에 시야? 간다고. 그러니까 밤몇 시? 새벽은 안 돼! 아니, 새벽이 아니라, 그니까, 오후. 오후 몇 시에? 5시? 그때 괜찮아. 왜? 아, 그냥 천안에서 볼까? 천안에서 보실? 만보기 사줄게, 만보기. 5시 나 편집 끝나고 가야 돼, 그러면. 아, 그걸 편집 끝나고 오라고! 아니, 씨발, 이거 막 평생 편집할 거야? 영석아. 아, 형. 올 거야, 말 거야, 다음 주 목요일에. 아, 김모치, 김모치. 오케이. 만복. 3월 둘째 주에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한달 동안 진짜 좋은데. 그리고 이제 한달 지나면 현실. 아, 군대가 좋았다. 형님, 저 자퇴할 것 같아요. 왜? 나도 고등학생 때 자퇴를 꿈꿨었는데. 자퇴할 뻔했던 썰. 고등학교 때 친구랑 제 손잡고 자퇴하려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다음날 자퇴서 쓰자고 약속했는데 그 친구만 성공하고 나는 실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덴푸시를 맞고 아쉽게도 그 친구만 혼자 자퇴를 하고. 자퇴 잘 생각해야 돼. 그 친구가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 일단 아버지가 서울대시고 공부 잘하는 집안이었는데 재수학원 들어가는데 그 여자애랑 눈 맞아가지고 2년 난리더라. 그 친구 삼수했음. 이게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그 규율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 근데 자퇴라는 건 사실 내가 그 울타리 밖으로 이른 나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큰 마음 먹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혈기왕성한 나이잖아. 진짜 기숙학원 조심해야 돼. 거기서 이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물론 이제 남녀방 다 따로 나눠져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냐? 어? 아, 고맙습니다. 하필 또 19. 타이밍 뭐야? 맞아. 근데 학력이 있어야 어디에 이력서도 낼수 있는 세상이라 학력 따 그거 맞는 말임. 대학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려면은 대학이 필요함. 졸업장이 있어야 일단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 안에다가 학력을 써야 되잖아. 학력 막 중졸, 고졸 이래버리면은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막 일을 잘하냐, 똑똑하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군대에서도 이썰 풀었나? 해병 포병 측지병인데, 측지병이 뭐냐, 포병인데 좌표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뭐 각도랑 좌표 이런 거 계산하는 병인데, 난 이제 포병 지원했는데 이게 돼버린 거. 포병인데 측지? 에? 오케이 가자. 왜냐면 측지병을 하면은 바로 자대 배치 안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는 겨. 개꿀. 후반기 교육 가면은 재밌대. 지원해볼까요? 댕겨.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네, 측지 후반기 교육 받는 동기들 대학 출신이 일단은 연세대, 교대, 그다음에 홍대, 서강대, 고졸. 이게 나. 이렇게 이제 있었음. 근데 내가 1등함. 굴 안 치고. 부동의 1등.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나야. 결국 내 자랑. 아 그리고 자대 배치 받음. 근데 내 후임들 대학 뭐 건대 여기도 교대 한 명 더 있었고 좋은 대학 많았었어. 근데 또 내가 1등. 자대에서 주특기 무조건 내가 1등. 왜 그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있어요. 하나 목표 정하면은 좀 끝까지 하는 성격이었어갖고 또 하필 내가 최고 선임이었어. 1155기인데 내 선임이 1130기야. 대충 1년 차이나. 내가 최고 선임이 상병 3호봉 땐가? 아무튼 겁나 빨리 단 거야. 최고 선임을. 이 뿅아리 새끼들이나 또 나랑 기술도 많이 안 나요. 근데 또 내가 또 최고 선임이야. 뭔가 아 얕보면 안 되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졸라 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취침 준비를 이제 10시에 하잖아. 연등을 1시까지 하고 3시간 동안 진짜로 매일 공부했어. 매일 주특기를 연대 4단 주특기 1등 해가지고 포상받고. 다른 생활반 선임들도 아 저 새끼 그래도 좀 빡세다. 얼굴도 씨발 어? 항상 눈에 이 도끼가 서려 있었어. 근데 이게 안 좋았어 처음에. 입영 때 복도만 지나가면은 막 선임들이 눈을 왜 그렇게 뜨네. 아니 씨발 나는 눈이 이렇게 생긴걸 어떡하라고. 결론은 뭐지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대학 중요하다. 대학 중요한데 저는 고졸이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상관없어. 열심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만 있으면 괜찮다. 근데 나는 좀 약간 좀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그래도 밥은 벌어먹고 싶다 하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돼. 형 나 부산 경북 전남대 좀 홍보 다니는데 열심히 하면 취업도 하고 잘 될 수 있겠죠? 뭔 소리야? 뭐 퀴즈야? 대학을 3분의 1로 쪼개서 다녀? 지방 공립대란 얘기네. 그죠? 뭐 열심히 하면 취업도 하고 잘 될 수 있지. 밥을 정해놓고 나한테 대답을 강요하는데?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취업도 되겠죠? 뭐 그런 거 이제 점집 가서 돈 주고 저는 어떻게 될 관상인가를 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미넨이랑 군대? 미넨 개잘하던데? 근데 또 이겨도 레알 마드리드네. 나폴리 뭐야? 헐 개꿀 아님 나폴리? 나폴리 우승 각인가? 야 여기에 다 붙었네? 강팀이? 첼시가 강팀이냐고? 첼시 강팀이 지금 뭐 첼시 강팀 아님? 야 나 진짜 첼시 빨리 팔길 잘했다. 제가 절대 코인을 팔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솔직히 레알은 못 이겨. 레알은 좀 힘들지. 에이 설마. 첼시가 레알 이긴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 뿌챔스에서 우즐님이 나 이긴 정도급에 그 정도 반전인데 지금?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번 푸드컵 때도 그렇고 나랑 열심히 스크림했던 스카우터 결승 가서 지고 스크림했던 안사원 결승 가서 또 졌네. 내가 문제인가? 나랑 스크림 많이 하면 결승은 간다. 근데 우승은 못한다? 약간 콩의 기운이 있나 보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